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태라운온 고수경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월 평가원이 드디어 이제 끝났는데, 자, 말도 많았죠. 연기가 돼가지고, 뭐, 전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우리 재학생들은 뭐, 대신도 해야 되고, 뭐, 평가원 대비도 해야 되고, 어려웠을 건데, 아무튼 고생 많았고요. 어, 일단 6월 평가원에서 화학원에 대한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에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거죠. 어, 시험이 어땠냐라는 거야. 이건 특히 주관적인 얘기겠지, 여러분들은. 어떤 직원은 엄청 쉬웠을 거고, 어떤 직원은 그래도 막 쉽진 않아.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치?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보면 난이도는 그냥 중급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어, 좀 과하게 편차가 1번부터 18번까지가 어, 매우 쉽다가 되겠고 19번에서 조금 어, 시간을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고 20번은 많이들 틀렸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험 문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아무 재료가 없지만 선생님, 축으로는 1컷이 어느 정도냐라고 본다면 어, 한46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47 정도 봅니다. 그 이유는 19번 2점이에요. 이 양적 계산 문제 치고는 어, 많이 틀렸을 건데 사실은. 음, 2점이라 감사한 거잖아. 그렇죠? 네. 20번은 역시 3점짜리라 여기서 이제 많은데 까먹었을 거라서. 음, 그 정도 보고요. 지금 이 유월 평가에서 여러분은 막 등급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선생님 별로 그거 중, 관심 없어. 음. 문제를 교과서가 바뀌어서 처음 본 평가원이잖아요. 아 이걸 이렇게 내는구나. 뭐 느낀 거 없어? 교과서가 새로 바뀌면 새로 들어온 단원이 있어. 그 단원이 항상 우리는 불안하거든. 이걸 어디까지 낼수 있을까? 원래 있었던 단어는 어, 기출도 널려있고 사실은 문제 양이 많으니까 다알수 있는데. 그죠? 일단 바뀌었던 문제를 본다면 뭐첫 어, 번째 보호의 스펙, 보호의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있죠? 이게 3월에 안 나왔었고 4월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유월 평가도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보호의스펙트럼은 나오지 안나 안 오는구나. 뺐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개념에서 얘기했지만 금속의 반응성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킬러였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은 역시 빠져 있습니다. 뭐 간단한 산화화는 물론 있고 산화화는 개수 만추는거 있죠. 근데 이제 복잡한 금속의 반응성은 어렵거든. 그 파트가 빠졌다는 건 역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어떻게 나왔나 보면. 어, 교과서 보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했어 내가 기억나니? 어, 3단원이 탄화수라는 게 빠지면서 양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리고 4단원은 역동적인 화학 반응인데 잡스러운 게 많이 들어갔죠. 가역 반응 들어갔어. 발열 흡에 들어갔어. pH, pOH 들어왔어. 그죠? 그래서 중화 들어오고 중화 적정 들어오는 바람에 산염기 정의도 있고 그러니까 다섯 어, 개씩 똑같이 내기 쉽지 않을 건데? 라고 봤는데 음, 6월 평가원, 평가원에서는 어떻게든 다섯 개를 끌어 맞췄습니다. <laughs> 그죠? 이 얘기는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4단원에서 6개 정도 나오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지? 그래서 고르게 출제가 됐다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 어, 결국 이제 상위권을 결정하는 건 변별력 있는 문제가 몇 번이냐는 건데 딱 정해져 있죠? 19번과 20번. 19번이 뭐지? 양적 계산이고, 그 다음에 20번이 중환인데 중화 반응에서, 아, 이가와 일가의 중화가 출제가 됐다는 님 이미 개념에서 두근두근해서 엄청 강조하는 거고, 이가가 떴을 때는 오히려 어렵지 않다는 거 절대로. 어, 왜? 전화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부담 갖지 마시고, 이가, 일가를 연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중화 반응과 뭐가 연계된다, 그랬지 내가? 몰롱도가 연계된다. 일단은 생뚱밖에 몰롱도를 넣은 이유는 중화반응에서 몰롱도를 다루고 싶었던 거야. 그게 이제 UR 평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pH가 들어왔다는 건 중화반응에서도 pH 당연히 다루게, 다를 수 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 20번 문제 가장 큰 포인트가 이세 가지가 연계될 거 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고 훈련이 안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 많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단, 어, 생 킬러 특강이라 개념 들었다면, 그나마 좀 가까이 갈수 있고요. 오케이? 음, 이건데, 어,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무난하게 나와서 쉽지만, 조금, 이거 말고 그러면, 앞으로는 항상 얘네 둘만 킬러냐? 그러진 않아. 이번 시험 문제 8번이 농도였거든요, 여러분. 농도가, 이번 시험 말고, 제 3의 킬러가 될수 있는 여지는 농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몰롱도를 이용한 조건들을 반드시 연습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번 문제에서 3월, 4월, 6월까지는 이제 새로 들어와서 사실은 그걸 막 변형하진 않는데 언제가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양자수야. 음, 양자수를 보통은 주양자수 는뭐 어, 오비탈 정해졌을 때 주양자수는 얼마야? 분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거꾸로 돌린단 말이에요. 네. 부양자 수가 얼마짜리인 건몇 개야? 주양자 수가 얼마짜리 몇 개야? 이렇게 좋아지고 얘는 누군데? 이렇게 걸리면 이런 문제에 대한 연습이 안돼 있는 친구는 역시 어려울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다음 또 하나는 교과서상에서는 있는데 유월 어, 평가는 출제가 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열량계란 열량계 관련 문제. 그쵸그 음. 다음에 이번엔 어렵진 않지만 출제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타 냄수는 이0문제못 맞추니까.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산염기 정의가 빠졌어요. 물론, 쉬운 문제입니다. 아레니우스랑 브랜세 롤이. 그 다음 또 하나는 중화적 정이 빠져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음. 이번 6월 평가원은요, 모든 선생님들께서 얘기하겠지만, 어, 여러분 개인적으로 몇 점이냐? 그런 사실 의미 없다니까? 45, 45점 맞았는데, 어, 망쳤어라고 얘기하는 애가 있고요, 그잖아요. 45점 맞았는데 어, 대박이야라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 분명히. 어. 근데 본질은 뭐냐면, 수능까지 아직 얼마 남았어 아직 7월, 8월, 9월, 10월 최소한 네달 이상 남았단 말이야. 11월 다섯 달 남았나요? 네,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무슨 파이널처럼 이 이게 틀린 거몇개 보강하자, 그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지금 고삼들 세어밖에 안 봤으니까. 물론, 선생님 두근두근 푼증은 많이 받겠지만, 어, 항상 시험 대비는 어려울 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공부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내가 확실하게 아는 단원 여기는 편해. 무조건 맞춰. 무조건 맞추는 단어를 늘려가는 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에요. 자영호 대학습이 뭐냐면, 이번 시험 보고, 아, 역시 나는 중화가 안 돼. 20번 중화, 중화를 이번에 해야 되겠어. 근데 너몇점 맞았는데? 저 32점이에요. 그건 학습이 잘못된 거잖아. 그죠? 중화에 목을 매서 중화에 완전하게 한번 시간 투자하려면 나머지 베이스가 탄탄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 하나요? 모르겠는 어려운 단어를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어, 알긴 아는데 좀 애매한 단어 있죠? 자신 있는 단어를 하나씩 늘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권하는 학습법이고, 그렇게 해야 점수가 오르는 재미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실수한 사람 반성하시고요. 자 여름방학 대비 잘 하시고 물론 기말고사 잘 보시고 알겠죠? 본 수업 때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